오늘 오후 4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공단에서 폐업한 공장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가스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장에는 소방차 등 장비 31대와 소방관 106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도시가스로 불길이 계속 치솟자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지만 1시간 만인 4시 5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.